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찍어주지 않는 그 부분을 제가 속 시원히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매매 전략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 이제 끝났네요. 중국 증시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중국 증시,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는 어제는 또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제, 상승폭 자체를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바로미터가 없었는데, 바로미터가 오늘 일본 증시를 통해서 생겨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오늘 1.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20원 53전을 기록하고 있고, 16만원 30만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전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전기전자라든지 MLCC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지금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을 좀 붙이고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어제 상당한 조정을 좀 겪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니케 증시에 대한 부재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일단 우리나라보다도 더욱더 뭐랄까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평소 때는 일본 증시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글로벌적인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 오늘 오전장부터 상승을 했던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결국에 미국 선물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중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또 코스피가 더욱더 상승을 했다는 것은 결국 수출주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이 일본 증시 자체는 뭐랄까요?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 중에 하나로 지금은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2100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21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못해 2097포인트, 2098포인트까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가 대단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결국 증시가 움직일 때, 자, 요런 박스권이 항상 있죠. 뭐 제가 그림만 그냥 그려볼게요. 빈 공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은 이렇게 하락폭이 좀더 깊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곧장 꺼질 것이냐, 여기까지 빠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여기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올리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든지, 또는 여기서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더 올라오든지에 대한 차이예요. 다시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못 누르면 그때는 크게 빠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한파동, 단파동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여기, 요 뒤에 나오는 요 상승 자체가 상당 부분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1984포인트를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요 파동 자체가 의미를 둘수 있는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100포인트를 찍으면 오히려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을 댈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안 빠집니다. 왜안 빠집니까? 첫 번째로 미중 무역 자체가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 했습니까? 1월 말에 회담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바로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을 올해는 한번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우리 제롬 파월 형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포지션을 변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물론 점도표를 보지 않았지. 이번에 점도표가 나온다면 상당 부분 금리 뭐랄까 이제 동결 쪽으로 기울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금리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출되어 있던 그런 악재가 상당히 완화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전환점적인 부분 자체가 형성될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신규적인 악재,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유럽에 대한 악재, 이런 쪽들로 다시 한번 더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시장을 이렇게 저가 권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기서 조정을 줘야 돼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 버리면 또다시 이익 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조정을 줘야지만 여기서 매집 구간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세가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한발 앞으로 갈게 아니고 두 발, 세발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내일 시장에서 갭 상승보다는 조금 눌리면서 다시 한번 더 밑을 저가를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되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유리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신 빠진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전에 한번 종목 상담 65,000까지 빠진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이 유튜브에서 안 좋은 댓글이 하도 달려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제 요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랄까 이제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좋아해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금감원에 대한 뭐 감리에 대해서 뭐 사실인 양 아닌 양뭐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100번 양보해서 아닐 수도 있어요. 감리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에 대한 조작일 수도 있어요. 자, 됐죠? 대신 조작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신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우려감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뭐랄까 이제 적극적인 베팅의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회사에 대해서 유럽에 대한 판권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파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하락 자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긴 시간을 가지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본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하셔서 오히려 여기서 빠진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안 좋다, 좋다, 그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종목 안 좋은 종목 어디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이 자기 보유 종목 다 좋은 거고,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사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한번 사봤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지금은 하락적인 파동 자체, 바로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종목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완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지금은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수급이 완화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수급이 완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모여있던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심화 과정 자체가 지금 조금 완화되는, 풀리는 과정에 놓여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더 다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나타날 수 있고, 차라리 금감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버리면 그건 악재가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뉴스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진행 상황 자체도 그냥 뭐 소위 얘기하는 이런 내부적인 정보로들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돼 있다. 뭐 그렇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이 회사가 새로운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지금까지 있는 그런 악재,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면서 주가를 올리기엔 조금 힘든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똑같은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행보성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박스권 하단을 좀더 다지는 그런 영향권 안에 놓여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우리가 조금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고가 권역 자체가 이 96,500원대였거든요. 그럼 지금 저 자리부터 이제 빠져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96,500원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저가 권역 57,490원이었는데, 자, 제가 왜 이거를 왜저 자리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했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도, 일단은 지금 여기 가격대를 보시면 반등 최소 구간이 72,000원에서 최대 구간 한 81,500원, 8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82,000원 자리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런 상단 권역 자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파동이 일었다면 여기에서 반등 파동이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럼 여기 자리에서 한 번만에 돌파를 못했어요. 두 번째 또다시 돌파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돌파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돌파를 하지 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였죠. 그럼 여기에서 투매가 지금 발생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기 좀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만큼 회사에 내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감내를 하고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조금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파동적인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빠질 때는 여기 반등 파동이 붙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빠질 때는 반등 파동 없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무턱대고 아 11만 원 갑니다, 뭐 10만 5천 원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 자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수 있는 자리, 뭐 123,500원 자리를 기준으로, 그럼 9100원까지 내려왔고요. 거기서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한 11만 원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 반등으로 봤을 때는 한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라오는데, 그 자리 자체가 앞에서 여러 번 지지를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뚫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반등 오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 근처만 가면, 10만 5천에 11만 원대만 가면 일단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고 다른 여타의 부분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같이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물론 기업에 대한 본질도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한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딜 가나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메가 트렌드, 기업에 대한 본질인데, 그 외적인 부분이 바로 수급이라든지 인위적인 부분 자체, 힘이 작용할 때 주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수급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수급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가격적인 부분,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꼭 이런 걸 확인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반등 나왔어요. 반등 나온 건 좋지만 지금 가격대가 이제 41,100원까지 마지막에 좀더또 뽑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뭐 오늘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하는데 우리 옆에 있던 그 안신 앵커도 아 이대로 상승장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 그건 주식 잘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얼마 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올랐다고 시장이 좋아집니까? 시장이 그렇게 하루 만에 바뀌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재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완화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도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고가 권역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44,600원 자리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빠졌던 게 36,850원이에요. 반등 파동 자체가 결국 42,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자리, 요런 자리 41,000원, 42,000원 사이에서는 내일쯤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무작정 일단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더라도 횡보를 붙이고 갈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내일쯤에 42,000원대 부근에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고 판단해 보자. 우리가 알고 내일 그 상황이 닥쳐버리면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닥쳐버리면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판단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뭐 이렇게 종목 얘기로 갑작스럽게 넘어갔는데, 자, 두 번째 뭐 마찬가지면 전기전자 업종이 글로벌 우려감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동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게 뭐 하루에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이 핵심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은 글로벌적인 우려감 자체가 완화됐다는 거거든요. 애플이 왜 급락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컨슈머, 바로 소비자라는 거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해줘야지만 이런 제조업들을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도 마찬가지로 수요 자체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수요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요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글로벌 우려감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반등폭이 좀더 강하게 지금 조금 더 연출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밑에 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미세먼지 관련주는 조금 오늘 주춤했다. 다만 녹색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상승했다라는 건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반등 다 났어요. 일단 뭐 경기 민감주들 반등 나왔기 때문에 함께 반등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막판에 조금 다 들어주는 모습들이고,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소차가 왜 이렇게 잘 가요? 2차 전지는 잘못 가는데? 하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2차 전지는 2년 동안 올랐고요. 2017년, 18년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갔다가 횡보성 장세를 좀 보이는 거고 수소차는 안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개잡주가 많습니다. 그런 잡주가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돈이 들어가더라도 금방금방 올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종목이 작아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2차 전지 종목군도 이제 조금 커요. 좀 뭐랄까요, 이제 굿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돈에 대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2차 전지가 무조건 나쁘다. 수소차가 좋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열린 시각으로 수소차도 괜찮고 2차 전지도 괜찮은데 지금 수급적인, 지금 좀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수소차고 그쪽의 수급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소차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행사가 또 있어요. 정부에서 이번 주에 행사가 있는 것이 조금 미리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일단은 17일 날 그 지금 산업부 장관이 수소경제에 대한 관련 행사를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를 해요. 언제? 17일 날. 18일 날도 에너지 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고, 왜이 미세먼지 관련자하고 수소차하고 왜 역냐? 녹색 성장과 왜 역냐? 결국에는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요건.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노후 경유차를 없앤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뭔가에 대한 녹색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차라는 거예요. 수소차는 달릴 때마다 뭐가 나온다 했어요?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서 혁신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해서 모멘텀을 얻기보다는 마스크 관련주 오늘 많이 안 올랐어요. 안 올랐던 이유는 이거는 이제 식상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 뭐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포항이고, 여기 우리 내 고향 대구. 자, 이렇게 있는데, 전라도 너무 크게 그리겠는데, 뭐, 자, 뭐 그래, 이거 대충 그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갑자기 지구과학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 때 겨울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이제 북동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뭐랄까요? 바람이 차고 어때요? 바람이 차기도 하고 상당히 춥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불어왔던 게 중국산 요렇게 불어와요. 근데 요 방향에서 지금 불어오는 바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많이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서 밑에서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이런 서풍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겨울에는 이런 바람 자체가 잘 없는데, 들어왔다 보니까 고 온도는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평소 때보다 덜 추운데 미세먼지는 심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갑자기 오후 들어가지고 더욱더 찬 바람이 들어오면서 미세먼지가 조금 걷히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더뎠다는 거죠. 단발적인 상승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꾸준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바로 메가 트렌드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녹색 성장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차라리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이번 주에 계속적인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전반적인 상승, 그 안에서도 개별장은 여전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시장은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물론 뭐 철강주도 오늘 올랐고 기계주도 올랐는데요, 종목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졌지만 또 다른 종목군도 올랐어요.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안에서 오른 종목 있고 빠진 종목 있습니다. 오히려 위닉스 이런 것들은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섹터군 자체를 탁 집어가지고 이 섹터군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연출되고 있다는 걸 조금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한 가지 종목만 더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신라젠 요 종목을 잠깐만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고가권역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긴 횡보 성장세가 연출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의 바닥을 다지게 되면 그 바닥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바닥에 내려오면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반등이 곧장 나타나줘야 돼요.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곧장 반등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게 나 종목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가 반등 나왔다가요. 다시 한번 빠져 또 반등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반등폭이 점점 약해져요.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역삼각수렴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부분을 돌려서 한번 같이 보면, 저가권역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씨, 그림 죄송합니다.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다. 그럼 이 선이 한계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낙폭이 컸다가 점점 저가권역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림이. 근데 지금은 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반대로죠. 이걸 뒤집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저가권역이 여기였는데, 그 다음 여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예요. 저가권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점 저가권역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적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려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고가 권역이 점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삼각수리 만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태로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유분들한테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6만 원 선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우리가 요 종목권을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6만 원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놀라가지고 진짜요? 하시던데,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도 있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를 하시고, 사실 이게 펙사백이나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가치는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를 할수 있고, 다만 그에 따른 이제 전입면에 대한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하락을 해줘야지만 여기서는 강하게 돌파가 또다시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다. 추세적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개인적인 부분에서 볼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그냥 해결해 드렸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견이라는 걸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길 바라겠고, 뒤에 이제 오늘 내일장 관심주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 일단은 수소차를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DY, 오늘, 자, DY 보시면, 자, 어때요?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졌죠. 오늘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간혹 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오늘도 종목군들 보면 몇번 이제 소개를 했던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날튀는 종목이 있어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종목 하죠. 근데 그런 종목을 소개해 드리진 않습니다. 제 철칙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 뒤에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느냐? 그때는 오르거든요. 그때는. 하루 이틀 오르고 또는 3, 4일 오르고 일주일 오릅니다. 좋죠? 근데 그 위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저의 안티가 돼버려요. 이상루 이 새끼, 왜 거기서 추천해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물론 무료로 종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간사하거든요. 지금은 손실 났다 이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제가 매매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 이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우리 모두가 수익을 낼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나하고 연을 끊더라도 남아있는 종목만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일부러 찾아서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DY도 보세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 항상 할 때마다 5,500, 5,600원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지고 올라갔다. 또다시 내려와서 다지고, 아, 괜찮아요. 어차피 갑니다. 가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그럼 한달 뒤에 되면 상당히 재밌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일 당장에 3%, 4% 먹으러 들어가는 종목,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하고 연은 길게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산업 잠깐 보시겠는데, 자, 우리 산업 보세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로 29,000원, 3만 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36,000원. 심지어 우리 산업을 29,000원에 추천을 하고 이카니까 그때 그만 좀 해라 했어요. 그만 좀 하라고.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가 나고 지금 시세를 또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충분히 저는 45,000원까지 간다고 봐요. 충분히.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자체가 오랫동안 바닥을 다진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봅시다.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고가 권역에 대한 거래가 여기서 크게 터졌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그림 자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왔던 이봉 자체는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봐야 되느냐, 매도에 대한 거래량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 이 자리는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봐줘야 돼요. 이거를 매도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투매가 발생해서 주가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가격적인 이격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쌓여 있을 텐데, 우리가 아까 삼성전기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여기를 지금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다가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다. 그런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맞고 빠져버린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여기 돌파를 안 나왔겠지. 우리가 차트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기서 양봉이 형성되었고 왜 여기서 음봉이 형성되었고 왜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을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트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보면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외우려고 하고 거기에 보조지표를 끼워 맞추려고 하고 뭔가를 맞추려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엄청 힘드실걸요? 종목 너무 많이, 내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내일 이것도 올라갈 것 같고 저것도 올라갈 것 같고 이렇습니다. 왜? 오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트가 다 좋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나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본인이 여러 개가 좋아 보인다면 잘못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개, 아니 그 중에서 두 개만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본인의 실력이 되고 꾸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높게 평가합니다. 앞서서 모멘텀은 뭐 PT시타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 거래량 자체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 자체가 상당한 지지 권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말 올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모멘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요 기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바로 기간의 매수를 봐야 돼요. 기간. 기간 꼭 보셔야 됩니다. 기간이 여기서부터 핸들링을 해서, 몰고 갈 겁니다. 요 자리까지 한번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기간에 대한 매수를 꼭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산업을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양물산인데, 자, 일단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농기계 관련주고, 요건 좀 차트를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 기업이 뭐 평소 때 뭐 주가가 좋다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잡주로서 주가가 조금 반등 나오는데, 앞에서 이게 가급적 이제 1220원까지 일시적으로 크게 주가 빠졌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제 앞에서 왔던 바닥을 조금 다졌던 이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줬던 것이 어느 정도의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주가가 보면 큰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한 번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면, 자, 요런 자리. 지금 보면 1800원 밑으로는 우리가 조금 과매도 구간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 앞에 이 음봉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이었고, 다시 한번 다지고 뽑아내는 요 봉이 의미를 좀 더 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요 봉은 깨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이런 상승 자체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 동양물산,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좀 더 진전되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요번 주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뭐, 다음 주 내로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오늘 움직임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요 동양물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있는 대북주는 조금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저번주에도 뭐 신원이나 현대정보기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또다시. 오늘 또 신원 또 올랐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이거를 종목권을 여기서 잡아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지금 바닥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노펙스인데, 시노펙스도, 자, 보세요. 결국에는 제가 수소차 두 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상하프론테크, 두 번째는 시노펙스였어요. 자, 어때요?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자, 이 갑자기 차트가 뻥 났는데 이 차트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노펙스 잠깐 보자고요. 어때요 지금? 바닥에서 괜찮다 괜찮다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아요.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림이 이제 바뀌어 보이죠? 예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건들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지금 돼서 그림을 딱 보세요. 야, 그림이 이쁜데?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을 아셔야 돼요. 제가 시노팩스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대차인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전해질 막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가 자체는 그러면 바닥권력을 깨지 않습니다. 바닥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주가가 그럼 한달 뒤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당장에 내일 돼가지고 이게 시노팩스 가니 마니, 그거는 너무 이제 우리가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낼수 있을까를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내한테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거고, 주식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샀다 오늘 팔고 오늘 샀다 오늘 팔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틀릴 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번 것도 다 까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진득하게 제가 바닥을 다져있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가 권적이 함부로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노팩스 이런 것들도 전해진 막에 대해서 계속 얘기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꼭 지켜보자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 LG화학 보시겠는데, 이거는 진짜 얘네들이 정말 단단합니다. 뭐랄까요, 이제. 정말 수익을 내기가 힘든 종목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 34만 원 밑으로는 뭐 망고땡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 종목군도 보면 이제 넘어가는, 요번에 또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은 기대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분야가 꾸준하게 지금은 뭔가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는 좀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 LG화학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뭐긴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결국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저렇게 조금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중에는 더블 모멘텀이 붙어버리거든요. 원래는 나는 이 모멘텀으로 수수차를 보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갑자기 이 종목군이 황교안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이낙연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세훈 관련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더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바닥 권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 매장세이기 때문에 항상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장이 오르면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들뜨지 마시고 항상 평상심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내일도 바라보시는 전략,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올려온측 매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내 시장도 긍정적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